제 김밥인데. 아 몰랐어. 진짜 아주머니가 보통 김밥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아주머니가 만드는 거 같아. 아 괜찮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같이 같이 감사합니다. 여기는 삼겹살과 김치와 깜짝 놀랐어요. 아, 조금만 여차에 늦었어도 아침은 거대로 하는 거예요. 한편 소윤이도 아침을 든든히 챙겨 먹고 오늘은 학교까지 걸어가기에 도전해보는데요. 그런데 여기 건너가려면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길은 없어요? 예, 걸어가려면 터널 속으로. 하지만 터널은 도보 통행이 금지된 곳. 결국 소윤이는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데요. 아,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터널 지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버스 타고 올걸 그랬어요. 괜히 걸어왔어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한 30, 40분 걸은 것 같은데. 헌혈을 할 거예요. 실제로 저에겐 식량 확보에 주안점과 주는 기념품으로 사랑하는 친구 하나원에게 제 피가 묻은 선물을 줄 겁니다. 오늘 헌혈은 안 되시겠어요. 어 왜요? 두 달 지나셔야 되는데 두 달 아직 기간이 안 되셨거든요. 아, 어? 뭐야 이거? 어? 네, 뭐가 잘못됐나요? 아,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었는데 네. 아줌마가 이걸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시켜버렸어. 삶은 돼지고기가 해버렸어. 코를 물에 묻어서 묻어서 녹은 거예요? 녹아봐. 맛이 어떨려나 모르겠네. 여기다가 이거는 김치 샤브샤브인가? 사진 촬영 모델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러 왔어요. 끝나면 그래도 점심 못 먹었던 거 좀 해결할 수 있겠네. 네. 작가님들이 사주실 거예요. 많이 먹고 가야지. 남으면 싸가고. 영양 만점 지방 승부 김밥 볶음밥입니다. 완성. 200원어치 사고 나머지는 다 교통비. 김치 200원? 내일 형 시험 보는데 화이팅의 챗바퀴를 한번 돌려봐라.
그거.